한국 스포츠 경제 신정원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방송인 에이미가 과거 프로포폴 투약 당시 남성 연예인과 함께 했다고 폭로했다. 에이미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글을 통해 에이미는 요 몇 년간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지난 날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과거 프로포폴, 졸피뎀을 투약했을 때 남성 연예인 A씨도 함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보같이 혼자 의리를 지키고 저 혼자 구치소를 가는 일보다 슬픈 것은 소중한 친구의 실체를 알아버린 것이다 라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었다. 에이미는 당시를 떠올리며 잡혀가기 며칠 전 내가 잡혀갈 거란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다. 그리고는 상상도 못할 얘기를 들었다.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였던 친구가 에이미가 혹시라도 자기를 경찰에 말할 수 있으니 그 전에 에이미를 만나서 성폭행 사진, 동영상을 찍어 보지 못하게 하자고 했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에 있던 그 친구는 새벽마다 전화해서는 나를 도와달라. 미안하다. 그런 게 아니다라면서 변명만 늘어놓았다. 자기 연예인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며 죽어버릴 거라고 도와달라고 전화를 해왔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성습 투약 협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강제 추방당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 에이미 인스타그램 글 전문이다. 오늘은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날이다. 요즘 나는 뒤늦은 후회지만 요 몇 년간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지난 날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제가 좋아한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로서 자랑스럽고 멋있었던 사람, 저에게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였죠. 그러다가 제가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게 됐죠. 그때 누구누구와 같이 프로포폴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만 처벌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가 잡혀가기 전 며칠 전부터 제가 잡혀갈 거라는 말이 이미 오고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상상도 못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이미가 혹시라도 자기를 경찰에 불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같이 에이미를 만나서 성폭행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보지 못하게 하자고 했다고. 그걸 제안한 사람은 제 친구였습니다. 제안받은 사람은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서 저에게 말해준 거였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자 군대에 있던 그 친구는 새벽마다 전화해서는 나를 도와달라, 미안하다, 그런 게 아니다면서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제가 마음이 좀 약하니까 그걸 이용했는지 몰라도 자기 연예인 생활이 끝이 날 수도 있다면서 자기 죽어버릴 거라고 도와달라면서 매일 새벽마다 전화를 하더군요. 안고 가라고, 안고 가라고, 성폭행 사진, 동영상을 찍는 작전? 은자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녹취록에 있더군요. 저는 그래도 군대에서 나오는 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라도 올 줄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잘 나왔구나. 하지만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 알아? 했다니 내가 언제 도와줬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한테 애원하던 사람이 일이 끝나니까 절 피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바보같이 혼자 의리를 지키고 저 혼자 구치소를 가는 일보다 슬픈 것은 소중한 친구의 실체를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프고 그 배신감 잊지 못합니다. 모든 프로포폴은 그 A군과 함께였습니다. 졸피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지금 제가 저지른 죄로 지금도 용서를 빌고 아직도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넌 참 환하게 TV에서 웃고 있더군요. 넌 나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됐어. 네가 한 모든 것을 다 모른 척하고 피한 너.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다른 사람을 사죄해 그럴 수가 있었는지. 널 용서해야만 하니.